먼저 공군의 플레이어는 자 임진복입니다. 네, 다시 한번 임진복 선수가 네 나왔습니다. 네, 경기력이 좋다가 갑작스러운 4연패 본인도 좀 네, 위축이 됐을 텐데 최근 경기에서 아주 멋지게 프로토스 상대를 배짱있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게다가 이번 경기에서 상대 종종만 딱 잘 만나게 됐을 때 임진복다운 그런 이제 배틀하면 임진복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런 모습 보여줄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저거 이렇게 나왔잖아요. 상대가 저거란 거거든요. 그렇죠. 딱 네. 맞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임진복 하면. 그렇죠. 네, 임진복 선수 하면은 진짜 저거죠. 예, 딱 생각나죠. 이재호 선수와 버금가는 이 대 바이오닉의 정말 최강자로 뽑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저그를 만난 것은 예, 정말 좋은 대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저그가 누구일지 삼성전자 최근 저그는 신노현 또는 이영환인데요. 자 오늘은 김병현 감독 신노현을 선택했습니다. 네 신노현 선수 상대의 저그만 패하면 됩니다. 테란전 이번 시즌 1승했고 프로토스에게도 아주 잘 이기고 있고 저그 만날 때 같은 동족에게만 계속 지고 있는데 테란 만날 때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나가면서 신노현 선수 지금 본인이 지게 되면 1위 KT에게 장기 집권하게 끝까지 1위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분위기 반전시켜줘야겠죠? 아, 그렇습니다. 한 점 한 점 이제 KT가 워낙 질도 좋고 뭐 그래서 한 점 한 점 이거 쉽게 건들 안 됩니다. 삼성전자.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 삼성전자 칸이 1라운드 그리고 2라운드 3라운드 거쳐오면서 저그 출전 비율이 줄어들고 테란 출전 비율이 높아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그가 승을 못 챙겨주니까 테란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그가 승리를 거둬줘야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7점째로 근데 바뀌게 되는데 보스는 가서도 예. 다양한 카드 정말 이거 신도현 이용하는 살아나야 돼요. 네 여러 명의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네 보스 시즌까지는 분위기 좋게 갔지만 카드가 적어서 방송문에 부적응으로 친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신도현이 해줘야 되고 하지만 이 맵은 일단은 테란이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임진복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저구단이 정말 좋거든요. 자 과연 자 신노현 자 임진복 잡고 경기를 어떻게 원점을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경기 좀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공군 에이스의 테란 임진복입니다. 그리고 예마사는 자 삼성전자 신노열. 예, 예,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삼성전자 칸의 출전 비율, 이 종족의 출전 비율이 1라운드에 이 저그 카드를 6번 사용해서 2승 4패, 그리고 2라운드에 6번 사용해서 3승 3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란 카드는 항상 제가 얘기할 때 이런 거 잡아주시네요. 방금 PD 디스했어요. 와, 아닙니다. 멋있네요. PD 디스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네. 저는 무서워서 그런 말을 못 거리거든요. 네. 네, 카메라 커팅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아,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커팅이냐고 이게 내용에. 네. 네. 아, PD님 아닙니다. 네. 그거 아니에요? 네. 네. 아, 그런 뜻 아닙니다. 네. 네. 그런 100%? 아,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말을 이제 이어가자면 테란 카드가 네, 이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네, 네. 정민아 네가 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타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요약하자면 테란 카드 출전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그 카드가 많이 이렇게 좀 승률을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삼성전자 칸도 결승에서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한 결론이네요. 네. 네, 앞에 줄줄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네, 네 그 얘기하려고 PD의 커팅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박태민. 네. 나름 네. 나름 조사를 해왔는데 네. 항상 전달이 안 되네요. 아니 항상 예, 발전하고 있는 모습 너무나도 저도 옆에서 네. 보면서 뿌듯하고 예, 저도 도움되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태민의 소리를 발굴한 부분이 바로 지금 PD 하신 분이에요. 네. 무슨 네. 생각하고 계실지 이제 배럴수 올라가네요. 예, 임진목 선수는 정말 안전하게 지금 경기를 플레이하고 있죠. 이게 정말 자신이 있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고 임진무 선수가 좀 닮았네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런가요? 네. 같이 네. 먹자고요? 네. 네. 네.
네, 남자분 둘이 오셔서 재밌게 노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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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던 걸 주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예, 플레이를 하겠다. 그런 생각, 그냥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배럭 짓고, 바로 이제 뭐, 안마당에 멀티 하면서 이런 식의 플레이는, 네, 아무래도 확실히 좀 운영에 좀 자신이 있다. 근데 이런 식의 선수들이 특히나 즐겨하는 플레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 특히나, 예, 뭐, 레이트 메카닉도 잘 가지 않으면서, 네, 안마당 맞고 바이오닉의 플레이를 또 즐겨하는 임진묵 선수가 과연 오늘도 바이오닉에서 드랍 10 이후에 배틀까지 이런 식의 운영으로 넘어갈지도 이번 시즌에서는 그런 경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예, 특히, 아, 예, 조금 전에 또 이제 신도열 선수가 입구를 드론으로 막았었는데, 잘못 막는 바람에 드론이 들어와 졌어요. 아니, SCV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찰이 됐고, 이게 특히 이게 이영호 선수의 경기를 보면, 처음부터 뭔가 빌드가 너무나 유리하게 시작하고, 상황을 자기가 좋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런 것들이 남들과는 뭔가 달라요. 직접 상대를 해보면, 뭔가 빠르고 뭔가 많아요. 임진무 선수가 그래요. 그게 바로 바이오닉가 잘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뭐, 이재호 선수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재호 선수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장기전, 그러니까 중후반 운영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임진무 스타일은 확실히 뭔가 빌드를 상성을 잘 이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 과감하게 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무슨 막 좀 이렇게 배럭스 전진을 짓든가 뭔가 좀 해야 하기나. 네, 막 적절한 압박, 여러 가지의 운영을 할 때, 바이오닉 병력의 그 위치가 항상 좋았습니다. 뮤탈리스가 날아올 때는 예측 지점에 가 있다가 최단 경로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견제한다거나, 네, 이런 식의 플레이가 일품이었었는데, 저그전 이 맵에서 김민차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격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저그의 클립 한번 거의 밟아보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때의 경기를 본인도 다시 한번 되살려보면서 오늘 경기력은 그때의 경기와는 상반된 예, 그런 모습이 임진무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즌 첫 경기였던 KTY 그 경기에서 고강민을 여기서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팀이 위기에 처해 있는 0대2 상황에서 고강민을 잡아냈던 그 기억이 있고, 그때 경기력이 너무나 이제 좀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때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오늘 경기를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원래 잘하는 잘했거든요, 임진묵이. 예. 그 자신감만 유지하면 됩니다. 네, 지금도 투배력을 빠르게 올려서 요즘에 이런 플레이가 상당히 많죠. 네, 안마나 멀티 이후에 업테란도 업테란이지만 이렇게 투배력 빨리 올려서 아카데미 짓고 머리를 좀 많이 생산했는데, 위치상 마린메딕이 가서 입구적인 피해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주면서 꾸준한 압박을 통해 어느 정도 견제해서 좀 그칠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선연배를 올리는 플레이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이 임진묵 선수가 준비해온 전략은 선 아카데미입니다. 이거는 좀 더 빠르게 압박을 해서 상대방에게 성급 콜로니를 짓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돼요. 네, 저거는 전진 배치, 그리고 드론은 빠져나갑니다. 배럭스 4개째 늘려요. 엠베 없이 일단 먼저 4배로. 이게 후반에 갈 때 뮤탈리스크의 그런 뮤탈 왔다 갔다 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거 저걸로 줄여, 많이 줄이나요? 너무 좋죠, 이거 신도현 선수의 플레이. 네. 설마 갈 수 있었는데 들어갑니까? 예, 저글링이 한 8기로 머리는 3기 정도 줄여줬는데, 일단은 이게 임진무 선수가 2배럭 엠베에서 4배럭을 늘린 게 아니라 바로 4배럭을 늘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는 조금 잃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노열 선수가 저글링에 잃은 것이 더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걸 네. 보다가 배럭을 급하게 늘리고 있어요. 말이 금방 그렇죠. 나와요. 업그레이드가 조금 늦더라도 공격 타이밍을 일찍 잡고, 네, 어찌됐든 간에 바로 뮤탈 타이밍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자신의 성격 그대로 빠르게 나와서 뮤탈레스크 나오기 전에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지금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머릿수로 가고 있는 임진무의 고지세 업그레이드까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신노열 선수가 보통 대각성 일체에서 9시 지역에 세 번째 처리를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이제 좀 진출을 안 한다 싶으니까 9시에 갔다가 11시로 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11시 지역에 만약에 멀티를 하는 것이 과연 이후에 독이 될지 아니면은 득이 될지, 예. 이거는 잘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대각선이기 때문에 멀티를 수비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신노열 선수가 정말 달려드는 것은 상대방의 플레이에 겁을 전혀 먹지 않고 있고, 한기라도 그 부대에서 이탈되는 모습만 나오면 저글링이 달려가서 한기 잡아주고 빠져, 이런 모습이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네, 거의 열기 가까워요, 지금요. 예, 여기에서의 이 교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임진모 선수는. 예, 이 병력으로 나가서 최대한 피해를 주고 스캔을 잘 활용해요. 스캔을 잘 활용해서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저글링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상대방이 추가적인 마린을 합류시키는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글링 몇 개만 더 오게 되면 이 전방의 병력 업그레이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잡아먹을 수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추가 반대 벌써 오전 움직이고 있거든요. 합류되기 전에 한번 쳐야 됩니다. 이게 합류되면 강력해지죠. 네, 이러면서 임진무 선수는 왜 이렇게 전진해 있느냐. 본진 지역에 터렛 두 개 이상 없어요. 예, 이게 이러기 위해서 병력이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터렛을 최소화하고 압박과 동시에 태클을 올리겠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럼 전방들과 싸우지 됩니까? 이제 빈집 들어가 됩니까? 임진목이 나가면 신동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예, 머린거에 대치를 하면서 상대방의 본진을 치러 갔다 막혔는데 자신의 본진이 싹 다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러커 나오기 전까지 좀 시간을 벌 생각이죠. 예, 그리고 신동현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것은 11시 역을 히드라가 가고 있는데 이 히드라가 언덕 위로 올라갈 때까지 뮤탈로 그렇죠. 지금 시간을 잘 벌어주는 거. 그럼 이게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아, 임진목 빼면 안 돼. 러커만 되면 되고 뛰어. 병력 분산됐어. 오늘 임진목 좀 아쉬운데요. 잘 끊어먹었어요. 네, 공. 자, 공 크게 3분의 1로 줄여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도 임진모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도 후속 병력을 바로바로 보내주는 이런 판단이 너무나 좋습니다. 러커 변태 한다면 히드라가 막 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러커가 변태 됐어. 지금 5, 4, 3, 2, 1. 제 업그레이드 러커 안 끝났나요? 자. 예, 그렇죠. 여기 한 기, 뒤에다 두 기 변태에서 예, 여기 입구에 멀티하면 스캔 브레이크 예, 뒤에 먼저 예, 끊어주면서 네, 메딕 끊어줘야 돼요. 메딕! 메딕을 끊어줘야 됩니다. 네, 거의 다 잡았어요. 거의 다 잡았어요. 병력 없어요. 아~ 자, 메딕 세 기밖에 없습니다. 신호에 정말 잘하는데요, 지금. 예, 그래도 저글링을 많이 생산해서 일단은 이 지역에서 임진무 선수가 무리하게 돼서 이 병력을 잃게 된다. 이러면은 또 이거 망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러커 변치됐죠, 러커 변치됐죠? 아, 여기 자리가 못 들어요. 여의치가 않아요, 이거는. 네. 와, 이거는 신호! 대박 플레이인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방금 전멸 지켜버렸습니다. 지금 신동현 선수가 이거 전성기 때 지금 그런 플레이 모습이에요. 그렇죠. 오늘 컨디션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플레이를 볼 때는 그냥 한 시대에 가장 잘하는 저우가 테란의 바이오닉 변형을 막을 때 딱 그 플레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시간 끌 때 제대로 끌어주고요. 그래서 제대로 그 위치 지키고 병력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바로 잡아주고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 조각하고 있어 지금 신동현 선수. 성큼 딸 필요 없다. 컨트롤에 모든 걸 걸고 예, 자신의 컨트롤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플레이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 머리 매력이 빠져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를 만드는데 변수마저도 정말 확실하게 처리해주면서 자신이 이제 원하는 모습으로 그림으로 흘러가는 그런 지금 그림 만들고 있어요. 네, 임진목 쉽게 섣불리 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부대 단위로 나오는 거 그냥 끊어먹혀요. 이제 여기에 발맞춰서 하이브 타이밍만 지금 딱 맞춰주면은 신드레일이 이번 경기가 상당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벌써 정말 기가 막힌 테크들이 이제 하이브 눌렀겠거니 했더니 가디언을 한번 시간 벌면서 예, 러커까지. 네. 아, 기가 막히네요, 정말. 아니, 그, 러커로 3기지 방어하자마자 다음 장면 버튼이 가디언입니까? 왜 이렇게 예. 빨라, 신나요, 로나? 그러니까 이게 챔버를 배제하고 바로 킨지네스를 올린 것이거든요. 임진무 선수 스캔을 통해서 벌써 디파일러 마운드 올라가고 가디언도 준비가 되고 있다. 그레이트 스파이를 보면은 이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병력으로 최대한 진출을 해서 상대방의 병력이 전진해 있지 못하게 해야 돼요. 디파일러가 추가되면서 계속 이 다크섬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런 그림 만들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난전하고 싶어서 임진목 선수 병력 돌리면 그렇죠. 이렇게 싸울 거예요, 이제. 네, 그리고 웬만하면 가디언 가는 것은 네, 그리 추천하고 싶진 않고. 가필패? 그렇죠. 네. 괜히 가필패가 아니에요. 뭐 4가스도 아니고 3가스에서 괜히 가디언 가다가 경기 바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네, 임진목이 이럴 때 드랍십을 통해서 양발 예. 공격을 통해서 이번 타이밍에는 꼭 패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죠. 그러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네, 없어요. 지상병력은 상대방 본진 쪽으로 그리고 들어왔지만 11시 쪽으로 갑니다. 어느 쪽으로 가? 어느 쪽으로 예, 갑니까? 확인을 했고 일단 정면 지역의 언덕이 럴커가요. 그렇죠. 예. 왜요? 예. 앞마당에 일단 럴커가 있긴 있을 텐데 예. 오, 디파일러의 컨슘이 컨슘이 버티기는 컨슘도 잠시만 다크다 버텨서 버티기 가능해요. 컨슘도 했습니다. 네. 아~ 이런 것들 다 되죠. 다 되죠. 11시 드랍심은 뮤탈로 잡았고요. 네. 뮤탈 마카. 자, 꼬리 잡았어요. 꼬리 잡았어요. 살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진해야 됩니다. 잡아먹어야죠. 이러면 인구수가 얼추 테란이 약간 앞선다 하더라도 이 테크디리와 병력의 효율성이 테란은 하이브 병력에 대처할 수 있는 병력이 이제서야 배신이 한계항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 늦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이브를 이미 완성시킨 저그가 네 번째 가스 멀티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배신이 한계도 없다. 그 말은 즉 네 번째 멀티를 견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멀티를 바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면서 상대방이 울트라나 뭐 이런 이후에 테크트리를 올리는 그 상황을 만드는데 견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임진모 선수도 이제 그 좀 5분, 10분 이후를 좀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아직 중앙병력이 살아있고, 예, 체제를 바꿔주면서 11시 앞마당 지역 멀티를, 예, 지금 이럴 때는 디파이가 없으면 바로 잡아버려야 됩니다. 네. 어, 예, 좋죠. 예, 아. 오늘 뭐 빈틈이 없네요, 신모요. 이야, 재빨라요. 재빨라요. 네, 그러면서 사카스 안전하게 지킬 생각이고, 네, 또 죽기 전에 한 번 더 소원 뿌려놓고요. 오, 트리플. 아, 그렇죠. 네, 삼각형으로. 딱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 병력이 올 때까지, 추가 병력 올 때까지 저 자리는 안 뺏깁니다. 예, 이게 신노의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네요. 예, 가디언. 오! 오! 패스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번 네. 그래도 뮤탈이 예. 잡혔으면 아마 안 갔을 텐데 활용을 하고 뮤탈이 남았다 보니까 예, 가디언까지 한번 더 활용해 주는 건 좋은데 가디언만 보면 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걱정이 네. 돼요. 삼성전자 팬분들이 더 놀랐어요 지금요. 네. 걱정해 네. 가디언 참 네. 쟤는 돈도 많이 들고 뭐 이런 그 나름 센데 팬들의 걱정을 끼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원래 가디언은 뭐 이제 수호신 뭐 이런 분이잖아요. 상대편의 예. 소신이었어요. 거의 지금까지요. 네. 어려울 때 상대편이 포기하고 싶을 때 희망을 주는 가디언이에요. 오늘은 그래서는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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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이 얼마 없기 때문에 탱크를 받았어. 탱크 조심해야 되고 탱크 1.4 어차피 네. 죽을 가디언 탱크만 잡으면 되네요. 예. 가디언은 수비 옹도로도 지금 쓸 수 있을 만한 지금 여유. 예, 그 정도의 여유가 있고 임정현 아니 그러니까 임진묵 선수는 그래서 예, 이제 힘든 상황에서 투멀티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이 멀티를 지키는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네. 그 멀티도 견제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5시도 저글링에 만약에 달려간다면은 네 일단은 동시 두 개의 멀티 한 번에 완성이 돼서 이거까지 지키게 되면 또 혹시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 벌처를 통해서 5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거기에 확장과 동시에 예. 확장을 지키기 위해서 시선 분산시켜야 돼. 드라스 두 개 뜹니다. 그렇죠. 드라스 노출은 됐어요. 역시 이게 대저그전에서 정말 이게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사실 이건 무리수이면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 이런 게 안 나오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네, 반응도 제가 오는데 저걸링이 봤는데 이런 것들이 변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못 챙겼나 본데요. 여기 제목에도 주역 한번 다 했습니다. 이건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미네라 채찬의 드론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드론 잡으면서 컨트롤의 임진모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3시에 5시가 돌아가면 얘기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게 더 이게 타격이 크냐? 스콜지 4기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당했다. 심리적인 타격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빨리. 자, 브레이크도 뿌렸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런 와중에 3시와 5시에 일꾼이 다 붙었습니다. 네, 이 신노엘도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는 지금 상황이 자원 피해를 한 번 더 받지 않은 테란 역시 불리하다는 생각 분명히 안 할 거예요. 예, 그래도 일단은 드론의 피해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건물 자체가 깨지진 않았어요. 특히 챔버가 깨지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를 다시 금방 복구할 수 있는 신노엘 선수가 9시에 옷가스까지 이제 가져가는 그림 이 그림만 만들게 되면은 그래도 사실상 이제 신노엘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신노엘은 거의 준비가 다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좀 드론을 좀 빠르게 한 타이밍 잘 보충해야 되는데 네, 멀티 수에 비해서 드론 수가 여전히 현저히 좀 부족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네, 이렇게 되면 이 타이밍에 꾸준히 찔러주는 테란의 플레이에 병력을 생산하다 보면 말립니다. 네, 임진묵이 네. 몸이 풀렸는데요. 예. 트럼스비 영적이만 난탄을 난전, 네. 네, 난전을 유도하는 거죠. 좋아요, 이런 예. 플레이. 자, 그러면 가디언이 요감 먹으려면 가디언 제 역할을 해야죠. 만약에 혹시나 예. 연차 이런 일이 생기면 전부 가디언 다 돌아가요. 마인 다 이제 센터 지역에 매설한 벌처는 재활용 용도로 11시 지역에 투덜합시부터 활용해서 피해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수위병도 네. 있겠죠. 11시에 커널 타고 병력이 나왔고 대박 플레이는 예 러커를 통해서 상대방의 지상군이 온덕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가디언으로 가둬버리기. 예. 이런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노연 네, 그렇죠. 일단 5시는 견제 성공했습니다. 임진복 신노연. 근데요 3시에 드랍도 떨어진 건가요? 네, 3시에 러커 드랍이 떨어지면서 네, 오늘 신을 네, 서로 견제는 좋습니다 지금요. 근데 누가 더 큰 피해냐 이거죠. 임진묵이 큰 피해죠. 그럼요. 예. 동시에 지금 두 군데 멀티를 예, 완전 이제 자원 채취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표정이 안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잘하는 선수였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번 시즌에 비하면 말이죠. 예, 분명히 원래 잘하는 선수였었는데 일단은 이제 경기에 완벽하게 적응을 했고 이 센스 보세요. 동시다발적인 예. 견제. 이제 송병구 선수가 또 어떻게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 신노엘 선수가 정말 연습 때 잘한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많이 져서 경기 슈션 했을 때 지난 경기 때 뭐 좀 힘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연습 때의 실력이 지금 경기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예. 네. 또 예. 그런 것도 본인이 또 긍정적인 그렇죠. 얘기를 또 흐뭇합니다. 네. 긍정의 프로게이머 송병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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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9시라도 견제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 5시 깨졌고 3시에 일부 다 잡혔고. 마인드 대박! 여기서 여기라도 깨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데요. 네. 여기는 원상복구를 시킨다고 해도 데미지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 아깜다 하나를 살려보내서 네, 안 되죠? 이것도 안 되겠는데요. 염치기, 염치기! 저그의 수호신이 됐네요, 오랜만에. 네. 가디언이 경기 끝날 때까지 잡히지 않은 경고가 있었나요? 그쵸. 오! 정말 오랜만입니다. 가디언은 나오자마자 바로 죽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아니면 멍하니 저그가 제 어딘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저그를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 가디언을 생산해서 역전패 당하면 그 뒤로 가디언 안 뽑거든요. 예, 저도 그런 경기가 많았고. 그런 가디언이라는 유닛의 오늘 재발견? 예,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디언이 상황 다 만들어놨으니까, 예, 뭐, 다음 유닛, 뭐, 생산하고 싶은 걸 모두 다 생산할 수가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럴 때 합방도 3시에 드랍하게 되면 임진목 선수가 지쳐서, 예, 마지막 남은 힘조차도 빼앗아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 누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지밖에 없습니다. 두 번. 네, 아직 임진목 선수 경기 포기하지 않았어요. 임진목, 글쎄요. 여기, 러커인, 이쪽은 지상으로 못 갑니다. 가이언이 SB 갖고는 안 돼요. 배틀이 네. 와서 미리 공중에서 제압하던 거 해야지. 그냥은 못 가면 적어도 피해 많이 받, 그럴 것 같으니까 왠지 저로 갑니까? 그렇죠. 예. 배틀이 이제 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신도현 선수도. 네. 그래서 허리끈으로 갖고, 예, 러커 잡힐 것 같으니까 최대한 시간 벌면서 뒤로 한번 빠져주고, 잡힐 때 잡히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켜주는 이런 플레이도, 오늘 신도현 이번 시즌 경기 중에 3시로. 살아서! 정말 잘하네요. 네.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네요. 이번 네. 경기. 사람들이 태어나면 어디 태어난 줄 알겠습니까? 우버로 다 똑같이 생겼는데. 네. 네. 어떤 네. 일이 됐었어요? 정말 왼쪽에서 신도... 오른쪽을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다 본 게 네. 아니라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네. 거의 이제. HP가 세 칸 차 네. 있었는데. 하고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본다라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근데 5분에 봐도 세 칸짜리 차지만 없잖아요. 네. 네. 저 아무튼 그렇게 오늘 네. 신도현이 하나하나 작은 거 큰 거 큰 그림 작은 그림 미시 거지 다 잘하고 있어요. 네. 엇박자 이거 5시 벽 타고 쭉 끝까지 내려가서 러커를 벌어오시키겠다라는 거죠. 내려야죠. 여기서 내려야죠. 안 타는가요? 똑같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일단은 이러면서 5시에 네. 본진 멀티했고 3시 어떻게든 지키는 상황에서 5시 안만원도 가져가고 예, 그냥 길게 경기를 보면서 물고 늘어지기밖에 없습니다. 임진목 네. 아직 밸런스가 임진목이 아예 무너져버린 건 아니에요. 네, 3시, 5시가 아무튼 돌아갑니다. 어떻게든요. 조율은 난 그 다음 얘기요. 거기도 임진목이 기재해야지. 그렇죠. 임진목 선수에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5시 지역을 가져가면서 어떻게든 버티기만 한다. 이렇게 되는 시간은 사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임진목 선수의 편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제 신도현 선수가 노려야 되는데 히드라러커를 일단 선택한 이 신도현 선수는 만약에 이게 만약 막히게 된다 그러면 시간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울트라를 바라는 체제가 아니라서. 근데 일단은 어제도 마인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한방에 한 예. 네. 어제 이영호 선수 자그 마인으로 다시 그 실시간 검색순 1위까지 올라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 나오기 전에 지금 저그가 유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공격 패턴이 테란에 비해서 아직 다양하고 예 테란이 이것저것에 대한 수비가 그렇게까지 견고하진 않은 상황이라서 네 이럴 때 상대방의 본진 드랍이라든지 이런 거 한 방 떨어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분명히 틈은 있습니다. 많이 먹은 만큼 많은 곳이 다 신도현 코치님만큼 분명히 여기 한 방에서 모두 그러니까 그렇죠? 네 카운터 네. 준비하죠. 그러니까 울트라 불안불안하거든요. 네 울트라를 안 가는 체제 히드라와 저글링은 이제 다수 생산하면서 킨으로 이제 이거는 거의 진짜 굳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울트라를 가는데 이게 계속 싸우다 막히게 되면은 역전이 나올 수가 있는데 퀸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다. 이게 퀸이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선수들의 변화된 트렌드인데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겠다 이거예요. 네. 다음 수가 언제나 있네요. 네 뒤로 갈 때마다 그 다음 수가 있고 또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쫓아오는 임재목 선수 또한 예, 저그전의 뚝심 상대방에 대한 다음 선택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면서 일단 경기를 어찌어찌 예, 후반까지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중간에 요격될지 모르는 베스트 아예 쓰지도 않고 잘 모아놨습니다. 덩어리 커졌어요 지금요. 벌써 몇 개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12시와 6시 해체를 펼쳐버린 다음에 상대방을 다가오게 만들어서 급하게 만들고 그럴 때 퀸으로 잡아먹는다거나 이런 식의 테란을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신도현 선수예요. 임진목 자츰
완벽히 반반 아니라더라도 7대 3에서 6대 4까지 왔습니다. 그림상 그래요. 매매 그림상. 예, 그만큼 임진무 선수가 정말 이제 잘 따라와줘서 여기서 이제 예, 공격을 가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공격을 가는 상황은 나오기 힘들고 상대방이 공격 오는 거를 계속 막으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벌처가 어느 정도 좀 피해를 주긴 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갔으면 예, 좀 도망 나올 수도 없고 이왕 들어간 거 잡히더라도 그럼 다 잡아버려야죠. 그렇습니다. 예. 곧 200 당차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최적 조합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뭐 그럼 어떤 조합은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예, 신도현 선수는 이제 킨의 만화가 찰 때 한번 그 브루들링을 걸면서 디파일러 럴커 그리고 한쪽 정말 이 한쪽에 집중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쪽은 웬만하면 밀려요 지금 상황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화를 계속 모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인 멀티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스 모아두고 울트라 리스크 한 번에 예, 풀업된 울트라가 뭐 생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일단은 신노의 선수 200이 찼기 때문에 지금 공격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미네랄 이미 많지 않습니까? 아, 네, 여기. 네. 퀸 거의 한번 열댓기 스무 개 가까이 모아놨는데 써야죠! 15개의 퀸을 모아놨는데 이거 택배 네. 다 잡을 수도 있죠 거의? 네. 오, 저걸 다 인간이 쓸 수 있습니까 동시에? 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셋이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이럴 때면 정말 예전에 나눠서 써야죠 나눠서. 네. 그렇죠. 이럴 때 예전에 그 플레이하던 게 있는데 뭐 스타브레인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씩 누가 만져주고 예. 이때 이게 퀸만 따로 만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편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네. 이 플레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쪽인가 보죠? 네. 퀸이 가는 쪽이에요. 퀸이 갑니다. 퀸이 가는 네. 쪽이에요. 퀸이 옵니다. 퀸이 나섰죠. 다 잡아버려야죠. 데크 4개밖에 안 돼요. 데크 4개밖에 안 돼요. 임진북도 여기 패스 빨리 가야 돼요. 패스. 살아가야 돼요. 퀸 아니면 다. 오! 와! 퀸 10개 깨졌어요. 이러면서 퀸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안전한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9시에 있다가 만화 채워서 다시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퀸도 있어요. 안쓴 퀸도 있어요. 만화 맞겠죠? 벨슬의 반응이 늦는데요. 자, 벨슬 어디서 지금 벨슬 빨리 와야죠. 임진무 선수는 5시 앞마당을 버리고 5시 본진은 밀면 안 돼요. 여기 언덕을 무조건 사수해야 됩니다. 근데 플레이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탱크 다 먹혔어요 지금요. 네, 그렇지만 예, 퀸이 예, 정말 머스도 화려한데 테란의 효율성 그 예를 들면 시리즈 탱크의 위험 일단은 임구수도 지금 오히려 예 거의 똑같은 상황을 맞춰놨고 임지북이 한 타이밍만 더 버티면 예. 되는데요. 자, 다시 교차. 네, 임지북 선수는 퀸 따라가죠. 퀸 따라가죠. 퀸 이레디도 예. 괜찮은데 여기서 뭐 예 EMP도 스커지 뒤에 오는 거 아닌가요? 네. 스커지 지금 더 아 퀸이 낚시죠. 야 이거 말아요. 아 이거 입스타라고 했는데 입스타. 야 이게 선수 탑인가? 이게 입스타 이게 혼자 가능한가요? 네, 네. 혼자 디펜스로 야 이게 혼자 가능하네요. 디펜스 예. 매트릭스 네. 신도열이 킬을 쓰는 것도 가능한데 임진묵이 야. 빠르네요 빨라. 와 임진묵 그러면서 멀티 숫자 6개고 6시까지 가면 똑같은 동시에 멀티. 그렇다면 테란이 당연히 저거에게 유리한 거죠? 네, 팬들 입 딱 벌었어. 오 하고 입 다 벌어지셨어요. 대단히 판타지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임진무의 가능성과 센터먼트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박두산 플레이도 지금 빨리 밀어버려야 돼요. 자, 디펜시브 위에 플레이가 뿌렸고요. 서로 이제 기지를 더 이상 뺏기면 안 됩니다. 뺏기는 쪽이 큰일 날 거예요. 예, 그러면서 퀸을 한번 더 찍었죠. 예, 뭐 일단은 퀸을 이제 다시 한번 만화를 모아서 저글링과 히드라로 무한 소모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거 지금 센터 멀티까지 만약에 임진무 선수에게 주게 되면 이거는 그런 그림이 아니거든요. 네. 털에 여기 꽤나 좀 많이 지워놓게 되면은 퀸이 한번 온 다음에 퀸은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소모형 유닛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유형으로 지금 만들면서 임진무의 경기를 펼치게 되면 아예 공격할 생각을 버리고 예 멀티하고 지키기. 근데 이런 식의 한 번 더 버텼을 경우에 신노의 선수에게 끔찍한 상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노현은 유리한 조건에서 솟대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솟대 왜 퀸으로 갔는데 아직 결정타를 못 네, 날리고 있습니다. 5시 한번 밀어버리겠다는 생각인가요? 자, 이쪽은 살짝만 10만 뼈만 뱉어주면 그냥 죽거든요. 막혔어요. 네. 막혔고 이거 처음에 이게 좀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상한 킬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좀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네, 여기 뭐 드랍에 오버로드 한 기 분량만 와도 좀 괜찮은데 일단 약간 좀 단마향으로 좀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약간 좀 아쉬운데요. 예. 예, 이럴 때 먼저 혹시라도 골리앗 비율이 많이 낮아졌다. 예, 이런 것들을 만약 확인하게 되면은 차라리 뭐 한번 뮤탈리스크를 더 찍어서 가디언을 한번 더 생산해주는 예. 그게 만약에 방금 조금 전에 나왔을 때 베슬만 다 줄여줬으면은 정말 좋은 판단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베슬이 살아있는 게 지금 눈에 가시예요. 자, 한 번 더. 자, 탱크 줄이고
살려보내야 됩니다. 1위 대체 당하면 안 돼. 몇 번 네. 당해야죠. 오버로드, 예, 바로 시야 확보하면서 퀸으로 먼저 탱크 잡고, 탱크가 없는 거 확인한 다음 히드라 보내고! 거기서 깊숙이 들어가야 돼,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다시 끌어줘야 됩니다. 백업 탱크가 왔어요. 엄청 왔어요. 네, 탱크 예. 반대수가 히드라는 거기서 끝이에요. 임진모 네. 선수의 이 수비도 괜찮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예. 자, 퀸 잡아먹었죠. 히드라 잡아먹었죠. 자, 신늘. 네. 미네랄이 지금 500, 600, 700, 1000 넣고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간당간당해요. 예, 그래도 일단은 맵의 반을, 예, 반을 이 신너열 선수가 가져왔기 때문에 임진무 선수가 센터 지역을 내주게 되면은 결국은 지는 시... 네. 여기 깨지면 몰라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든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빠르게 가서요. 자, 빨리, 퀸, 퀸, 퀸! 예, 그래도 몇 개 병력도 오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너열 선수의 저그는 미네랄이 테라보다 좀 늦게 떨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9시, 11시 두 개 다 아직까지 쌩쌩한 그런 상황이라서 예. 예, 아주 천천히 계속 소모전을 할 수 있는 한 10분에서 15분, 20분까지 소모전을 할 수도 있어요. 야, 다음 타겟은 또 중앙입니까? 자, 중앙 아니야. 센터를 먹어버리든가. 퀸도 많은데 뭔가 보내야죠. 탱크 없죠? 아. 6시에 탱크를 뺐기 때문에 센터를 노리는 겁니다. 네, 대신 6시는 날아갑니다. 6시를 일단은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진무 선수가 6시를 제거하면서 센터 지역을 어떻게 보면 내주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도 솔직히 괜찮아. 6시를 임진무가 가져가면 되니까. 와, 쉴 새 없이 탱크 잡고 커맨드 센터를 깨고 빠져야 됩니다. 네. 임진무! 아니면 먹어버려야 먹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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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나요? 자! 탱크 먹었죠? 그렇죠! 아, 탱크 센터 먹고 센터 먹었어요. 예, 바로 뛰어와서 지금 새로운 종족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네. 그리고 중앙은 6시를 내줬기 때문에 중앙은 신눈이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아니, 상대라도 못 먹게 해야 돼요. 네, 이 정도에서 그치고 6시를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눈 선수. 자, 퀸은 끊임없는 재활용, 제재, 재활용까지 갑니다. 예, 일단은 그래서 임진무 선수가 6시 멀티를 파괴를 했고 이 6시 멀티를 또 가져가는 이런 그림이 된다. 이러면은 또 이게 신눈 선수 입장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센터 멀티는 어쨌든 간에 임진무 거예요. 네. 저그는 못 먹어요, 이 멀티.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을 좀 종합해 볼 때 테란의 배슬 수가 꾸준히 좀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왔었고 반면에 원스탑 포트에서 배슬이 쌓이는 반면 이미 가지고 있는 퀸이 열 몇 개가 되는 상황이라서 탱크는 히드라처럼 나오긴 어렵거든요. 이번에 한 번 더 퀸에게 예를 들어 저 탱크가 반씩 이상 잡힌다. 이렇게 되면 히드라의 효율성이 정말 좋아집니다. 이번에 한번 싸움 할 것 같은데 전단을 박아줘. 예, 지금 저기까지 진출하는 판단은 글쎄요. 네. 임진무 선수. 네, 여기서 디파일러를 어떻게든 한번 버틴 다음에 퀸을 한번 잡아먹게 되면 네. 네, 지금 무시무시한 상황 나오는 겁니다. 테나 입장에서. 그렇죠. 12시 먹고 반반 싸움 안 하겠다는 반반 이상 가겠다는 겁니다. 임진무. 대체는 병력들이 노출되거든요. 퀸과 디파일러에 노출됩니다. 네, 전진된 탱크만 네, 잡아주면서 빠지고 12시에는 좀 커널이 지금 없는지 일단 12시가 너무너무 위험하네요. 저 이러면 잡음 12시 깨지면 잡음 먼저 문제가 생긴 쪽은 신도현입니다. 예, 그러면서 일단 신도현 선수는 만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퀸의 만화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 병력으로 이 12시 지역을 치고 있는 이 임진무 선수의 주병력과 상대를 안 하고 돌아서 가는 판단인데 네, 5시 멀티 두 개를 예, 12시와 맞바꾸겠다는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대신 11시 쪽은 날 먹히면 안 됩니다, 신노열. 네, 임진묵 역시 12시 게임에서 5시를 지키면 최고의 방법인데, 일단은 5시에 병력이 너무너무 적죠? 네. 자, 그래서 그런지 병력을 뺍니다. 12시 공격해서 병력을 일부만 남겨놨어요. 아, 근데 5시 언덕에 있는 탱크 숫자가 너무 적어요. 네, 그래서 예, 마지막 최종 전투로봇. 예, 지금 이제 SCB가 네. 앞에서 어떻게든 땜질하면서 버텨야 됩니다. 자, 12시에 왔던 12시에 병력이 왔습니다. 임진묵도 병력이 왔어요. 병력이 왔어요. 어떤 탱크 빨리 잡아줘야죠. 커맨드 센터는 다 잡아먹고 네, 그러면서 지금 상대방의 전위를 상실시켜야 됩니다. 네. 근데 수비하러 와서 이거 어느 정도 얘도 수비되는 그림인데요. 임진목의 12시, 왔어요. 12시를 소수병력으로 파괴하면 예, 거의 뒤로 다 잡았죠. 이러면서 이 6시 멀티를 다시 또 이제 좀 커맨드 센터는 파괴했고요. 네, 어차피 죽을 거 올라가야 네, 됩니다. 아직 그래도 저그는 예, 멀티 세 군데, 두 군데가 돌아가면서 세 군데째 재건되고 있고 테란의 여기가 마지막 자원이란 말이죠. 네. 좋습니다, 신도현. 좋습니다, 신도현. 다음에 병력 잡아먹을 겁니까? 예. 다세 병력이 중앙 위쪽에 있거든요. 12시를 또 파괴를 못했어요. 지금 히드라와 같이 12시 수비하러 가도 12시 멀티는 수비가 됩니다. 해처리를 파괴하지 못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퀸이 탱크 한번 줄여주게 되면 이거 임진무 절망적인데요. 여기 노출됐습니까? 여기 퀸 죽기 전에 빨리 탱크 제압해야죠. 탱크
거기다 잡아놓고요. 라인 뚫었습니까? 능선 넘어갑니까? 능선 이제 신들 겁니까? 네, 임진목도 뚝심 진짜 대박이네요. 6시에 병력 엄청나게 왔고 한 번도 힘을 모았습니다. 자, 문제는 잠원줄. 아, 중앙이 돌아갈 수 있군요. 5시에 타격이 심각하고요. 근데 복구할 수 있습니다. 어, 왜 기상 놔뒀나요? 네. 아니, 왜 히드라 세기가 있는데 왜 기상 빠졌죠? 왜 수위 병력이 왔다 기상 나갑니까? 예. 뭐 아무리 SCV라고 해도 이거 공격력 2단계 방어력, 그러니까 방어력 3단계 업그레이드는 히드라 이거 잡기 힘들거든요. 네. 아니, 거의 한 부대가 몇 부대가 털렸어요 히드라 세기에. 그렇죠. SCV를 때려봤자 아프지도 않은데 예, 겨우 잡아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임준모 선수가 센터 지역 멀티를 가져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능산 좋은,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어쩔 수 없는 거는 지금 타이밍 조율밖에 안 남았고요. 네. 덤실드 아무튼 끌어들여서 잡아먹어야죠 임준모. 네, 그래도 공사원 탱크예요. 네, 시즈 모드에 정말 엄청난 힘을 보여줬고 이럴 때 디파일러 한두 개가 섞이는 게 굉장히 힘든 플레이긴 하지만 예, 예, 다크솜 러커가 한 번 나오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이 정도의 플레이도 괜찮은 겁니다. 네, 오늘은 입술 다 거의 되고 있거든 선수 타로. 해야 됩니다 신노열. 다시 한번 5시! 네, 한 번 더 테란을 지치게 해야 되고 임진무가 한 번 더 막으면서 5시 안마날까지 제거하는 그런 그림이 필요한데 쉽지가 않네요. 네. 자, 5시적 수위병력 이제는 갈 병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키러 갈 수가 없죠. 네, 그 병력 중앙에서 빼면 중앙 바로 먹혀요. 아, 포기하네요. 그리고 5시는 이미 뭐 자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줄이 마르는 게 큰 겁니다. 임진무 선수 입장에서는 센터 멀티는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이 키니지가 한 부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뚫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5시와 이쪽 이 앞마당 지역을 원래 지켰어야 됐는데 이 멀티를 지키는 판단보다는 상대방의 12시, 6시 멀티를 치는 판단을 하면서 상대방의 멀티를 가져오고 내 멀티를 내줬는데 사실상 신도현 선수는 12시, 6시를 제외한 11시 지역에도 멀티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 군데가. 그래서 네. 결국은 이 신도현 선수에게 이득이 된 겁니다. 네, 그래도 정말 그 임진모 선수가 무서운 게 5시 깨질 때 SCB 우회식해서 도망왔고 3시에는 컨벤션 센터를 12시로 지금 날려보내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멀티를 재건하면서 이 12시와 센터의 사이의 능선을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경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적어도 유일한 단점이 있다라면 자원줄을 밀고 늘어지겠다. 네, 이런 생각을 지금 끝까지 지금 포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노열도 자원줄이 지금 9시, 11시 반 그리고 막 돌아가기 시작한 6시 세 군데입니다. 자, 네. 불안불안해요. 특히 6시 같은 경우에는. 네, 신노열 선수도 워낙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괜히 이럴 때 한 번 더 대박치면 좋은데 이제 골렛 잡아버리네요. 네. 아, 있는 만한 뭐 하겠습니까? 빨리 떠버려야죠. 야, 이거 중앙에 철옹성 구축하고 있으니까 병력의 우위가 뭐 엄청난 균이 이렇게 많아도 한 방에 제압하는 게 쉽지 않죠. 몇 개요 지금? 1초 24시간 4교대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은요. 네, 예, 한번 한 타임 딱 일하고 오면은 그 다음 쪽을 기다리다가 네, 거의 아마 30개 가까운 퀸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무한 인생 계속 뽑으시는 거죠. 무한 브루드링이에요. 네. 자, 스커지는 뭐 던지는지 아무튼 뭐 알아서 없어집니다. 근데 병력 쌓이면 임진목도 6시로 자꾸 가거든요. 아, 글쎄요. 근데 이게 센터 멀티가 이게 계속 돌아가게 된다면은 이게 임진목 선수에게 지금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저 자원주 6시 이거 매번 당해요 여기는. 네, 센터를 지키면서 12시와 6시를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만 잠깐 왔다 갔다만 하면서 싸우게 되면 히드라는 탱크의 밥이에요. 감히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원 많이 먹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먹고 밥 주면 상대에게 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시에서 겨우 날아와서 여기다가 예, 투 커맨드 예, 아래쪽에 내려서 예, 겉보기에 멋있기만 하지 별다를 건 없는데 네, 일단은 12시에까지 멀티 안 찍겠습니다. 이거 6시까지 다시 날아가야죠. 그렇죠. 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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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타 많이 놔두나 급하면 센터 두 개 놓고 해야 돼요. 그럼요. 네. 자, 진작에 뭐 가디언까지. 네, 뭐 가디언 이제 아, 약간 병력이 빠졌죠. 그래서 네. 돌아오는 귀환하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골리앗의 비율을 이제 좀 많이 낮췄다 생각해서 뭐 가디언을 다시 한번 생산을 한 번씩인지 아니면 살아있던 가디언이 네. 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신도현 센터 멀티를 파괴해야 돼요. 그치, 아니 먹었지 네. 먹을 수 있게 체력만 뺐어. 좀만 더 빼면 지금 그냥 골리앗의 브루드링 다 써도 됩니다. 지금은 무한 소모자 형태로 가도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저글링과 히드라마 생산에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퀸의 만화가 모일 때마다 부지런히 상대방의 병력과 맞바꿔지면 테라는 이제 자원의 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재명은 미네랄 가스를 소모하고 신도현은
시간 나면 시간 가면 자동적으로 타는 만화를 써보라고 누가 낫겠습니까? 당연히 신노일이 낫죠. 그렇죠. 예, 만화는 자원이 필요 없거든요. 만화는 그냥 유닛을 놔두면은 찹니다. 그 결국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쪽과 자원이 떨어지면은 병력 팩토리가 아주 불이 꺼진다는 이런 지금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도 신노일 선수 입장에서 자원을 한번 보니까 무섭긴 무섭겠네요. 골렘만 잡고 네 가디언이 남아서 아... 탱크를 오 골렘 좋아요. 골렘 많아요. 골렘 많아요. 진짜 잘 막네요. 네. 잘 막힙니다. 아주 많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조정도 교전 상황이든 많은 거죠. 지대공이 가능하니까 퀸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2시 돌려요. 네, 11시 앞마당 자원 말라가고 9시에 병, 자원 하나 남았는 상황에서 5시 멀티가 좀 불안하다 라면은 정말 신노의 선수도 가지고 있는 병력을 탈환과 전투하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예. 분위기가 계속 묘하게 흘러가는데 신노의 선수는 이제 또 다시 또 6시 멀티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가져가야 되는데 예, 여기 멀티 견제당하고 9시와 이제 11시 앞마당 지역에서만 자원 채취를 하고 있는 신노열 선수가 자원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임중무 선수가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역전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역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커맨드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5시 앞마당 멀티를 깬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건데 과연 임중무 선수의 다음 선택 일단은 센터도 한번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진짜 일단 병력 차이가 너무 심하네요. 네, 센터 이거 센터 커맨드 센터 깨야 돼요. 센터의 커맨드 센터 깼습니다. 그러면 타겟팅이 딱 간단히 이제 12시 자 12시 말릴 것이냐 밀 것이냐 이제 좀 많이 힘에 붙이네요. 이 임진구 선수가 가스가 많이 없고 이 탱크가 추가가 안 된다라는 게 큽니다. 탱크가 이제 계속 추가가 돼야지만 버틸 수 있는 것인데 벌처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가스가 없네요. 네, 좀 미네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12시에 가스 하나 채취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아래에 있는 센터를 다시 센터로 다시 한번 날려서 말이 좀 어렵네요. 네, 네 그래서 끝까지 끈질기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임진무 거의 뭐 경기 시간이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네, 사실 뭐 그 다 그 캔 그 가스기지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나오는데 그런 것도 없다. 센터를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렇죠. 가스를 다 채취해도 20 캐수가 있거든요. 원래 8씩 들어오는 가스를 20 캐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캐 먹기에도 커맨드 센터 숫자가 부족을 합니다 지금. 네, 센터가 있어야지 컴세지 네. 먹진 않잖아요. 얼마나 경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보이는 거죠. 네, 네 커맨드 센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커맨드가 없습니다. 네. 와 정말 처절한 지금 예 그런 수준이에요 이거는. 네 스캔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불안해서 테란이라는 종족이. 예. 네 스캔 이제 하나 겨우 달고 네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 한번 이제 네, 들어가려고 하죠. 가야죠. 이거 퀸 그냥 한번 가볍게 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골리앗이가 공을 줄이기만 하면 돼. 벌처만 안 먹으면 됩니다. 네. 자 탱크 골리앗 아무거나 잡아주면 그 다음은 시드라가 정리합니다. 네 만화만 있으면 마지막 승리의 이제 세레머니를 하면서 신노엘의 어택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왼쪽 그 퀸의 만화는 언제 차는 건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임진봉 제스 없어 병력 안 나오고요. 지금 이 퀸 말고도 사실은 더 있어요. 더 예, 9시 지역에 퀸이 더 있어요 지금. 네. 네. 할 말이 없네요. 네, 이거는 되게, 다 썼어요. 예. 썼어요 지금요. 아주 많진 않아요. 그래도 있네요. 네, 있긴,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이제 탱크가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없는데 또 잡았습니다. 네. 아, 네. 아, 한번 가면 뭐 거의 뭐 2킬씩 기록해요. 자, 이 자원줄 돌아가기 전에 자 임진봉을 먼저 끝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근데... 상대방의 자원줄을 마를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야 임진 해철이 있는데 자원 채취를 못하고 있을 만큼 신노의 선수도 압박감을 좀 느끼긴 느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은 신노의 선수가 퀸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임진무 선수가 원가스에서만 지금 가스를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신노의 선수가 좋긴 좋은데 너무나 지금 임진무 선수가 불리한 상황에서 잘해주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막 볼 때마다 막 생각이 바뀔 때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수비를 그렇죠. 합니다. 심지어 신노엘을 수비하도록 병력을 배치할 정도로 네. 임진복이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이제 뭐 이제 지금 상황은 사실 완전히 굳혀졌지만 네. 네, 신노엘 경기를 완전히 잡았고 네, 이제는 뭐 테란이 러쉬를 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예. 탱크가 일단 적죠. 게다가 배슬이 없죠. 이렇다면 수비 외에 공격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이 아무리 잡힌다 한들 결국 보충되는 드론의 힘에 결국은 임진복 선수가 버튼의 재간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결국 그리고 벌써 지금 해도 미네를 어우 이거 보면 이거 싸우면 안 되겠는데 저렇게 많은 드론이 한 방에 그럼
1번 있어도 바로 활성화되는 뭐 기지가 또 생기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직장 찾았다는 실세 없이 9시에서 일하고 있는 드론들이 5시에 붙는 순간이나 한순간에 자원이 폭발할 수 있는 거죠? 네. 드론 많아요. 자, 신노열. 그래도 하도 임진복이 잘 버티니까 조금 견제만 하죠. 정면으로 못 들어갑니다. 네, 보이는 거 그냥 심지어는 SCV의 브루드링을 뿌려도 손해가 아닌 상황입니다. 네. 아, 이쪽 자. 간단하네요. 네. 네. 어차피 계속 이제 수비만 해봤자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다섯 시 지역을 파괴하러 가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마인드 대박이. 네. 퀸을 보호해줄 수 있는, 퀸에 대항할 수 있는 유닛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히드라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임진복이 더 이상 잠원줄이 없고 추가적으로 밀 수 있는 병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멋지게 한번 피날레를 장식하는 어택을 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러면서 이렇게 12시 깨고 여전히 퀸이 많은 상황에서 네, 역시나 벌전 한 번 더 지키러 가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일단 쉽지 않은 그런 상황. 네.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죽하면 신노열이 그래도 전병적 공격 안 하겠습니까? 그만큼 임진복에게 지각이 다인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이기긴 병력만 빼면은 그 빈틈을 노려서 계속 그 멀티를 막 노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냥 수비를 그냥 아주 그냥 단단하게 해놓고 소수 병력으로 아주 그냥 이득만 취하고 있습니다. 네, 유닛 카운트 5 빼차. 네, 그리고 32에서 일단 미네랄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임진복 선수. 저그 역시 자원이 떨어질 때까지 버티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좋았었는데 신노열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한 겁니다. 네, 자 군인 정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진복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하지만 뭐 의지만 갖고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싸울 총이 없습니다. 칼도 없고 총알도 없고 밥도 떨어지고 네, 있어요. 진지해. 아 신노열. 네 신노열. 네. 그만큼 네. 임진복의 투혼이 빛났어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멋진 정신을 보여줬고 네, 경기 전반적으로 신노열 선수가 네, 중반에 레이트 메카닉을 상대로 사실 저우가 완벽하게 뚫어서 운영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약간 중반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 차례 나오긴 했었지만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는 아주 잘 경기를 소화해냈습니다. 네, 임진복을 초반에 힘을 빼놓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신노열도요. 그렇죠, 예, 정말 신노열 선수가 이 초반에 임진복 선수를 정말 잘 요리해서 이 중후반에 강해지는 그런 임진복 선수를 사실 잘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네.